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국회에서도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대정부정 질문 마지막 날 국회에 출석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뉴스타파의 최초 보도 이후 같은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문제의 핵심은 당시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고 맞받았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국민의힘은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언론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받는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규제가 아니고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스타파의 최초 보도 이후 같은 의혹을 제기한 언론들에 대해서도 규제를 시사했습니다. 단순하게 설명을 드려서 손에 흉기를 들고 있다가 그냥 장난으로 찔렀는데 사람이 죽을 뻔했다 그러면 그 면피가 되나요? 민주당은 당시 수사팀의 봐주기 수사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저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건의 본질은 당시 윤석열 검사팀이 부산저축은행 그 사건을 봐줬던 것이 본질인데 이 엄청난 문제를 왜 여권에서 건드렸을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날 의사가 있느냐는 민주당 질문엔 한덕수 총리는 현재 여권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본인이 만났을 때 야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시그널이라고 이해를 국민들이 한다면 그거는 대단히 언페어한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겠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출마 여부를 놓고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한 장관에게 내년 총선에 출마할 거냐고 묻자 한 장관은 대정부 질문에서 물을 건 아니라고 답했고, 안 의원이 태도를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하면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